특별검사팀의 정유라 씨 이화여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최종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책사회부 박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화여대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보고 있는데요. 단건으로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한꺼번에 구속된 사례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그만큼 특검이 이번 사태 중대하게 본다는 그런 근거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과 류철균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세 사람이 이미 구속됐고요. 그렇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최경희 전 총장도 오늘 피의자 자격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래도 131년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였는데 대학에서 비리 사건이 발생해서 형사 판결을 받으면 예산이 최대 30% 정도 감축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사태의 주인공이자 특혜 의혹 당사자인 정유라 씨는 현재 덴마크 올브르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네, 최경희 전 총장의 운명도 곧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채널A 취재진이 면밀히 취재해 본 결과 주목하는 한 날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 최씨 모녀가 학교에 방문한 게 확인이었습니다. 네네. 이날 최씨 모녀가 만난 교수 7명 중 3명이 구속됐거나 구속 위기에 처한 건데요. 그렇군요. 그 남궁곤 입학처장은 이날 만남에서 빠졌지만 이미 구속됐고요. 그야말로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18일의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네. 정유라 씨는 출산 후 1년이 넘도록 학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네. 지도교수가 학점이 나빠 재적당할 수 있으니 학교에 오라고 하자 다음날 최순실 씨와 함께 학교에 왔습니다. 네. 이 민원성 방문인 건데 저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고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캠퍼스 한가운데에 있는 본관 총장실에 가서 최경희 당시 총장을 네. 네. 만났습니다. 이최전 총장은 운동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해준 게 전부라며 특혜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지난해 1년치 통화 내용만 조사한 바로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박 기자, 문제는 최씨 모녀가 들른 곳 총장실만이 아니었다죠? 다음 행사지 어디였습니까? 네, 총장실에서 나온 최씨 모녀는 200m 정도 떨어진 네. 김경숙 당시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집무실이 있는 체육관 시동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김전 학장은 최씨 모녀에게 학점을 잘 받는 방법을 상담해주면서 이원준 당시 학과장과 교수 한 명도 소개시켜줍니다. 네. 이후에 이원준 전 학과장은 자신의 연구실로 최씨 모녀를 데려간 다음에 역시 교수와 강사를 호출해서 최씨 모녀에게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요. 이제 최씨 모녀는 네. 강사들에게 자신들이 국제대회에 나가느라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을 늘어놓습니다. 네. 이 당시 상담에 참여했던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저쪽에 창문가에 앉아 있어 꽉 쓰는 교수님 책상 앞에 이제 학생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아 그거는 자기네들이 지금 뭐 8월에 있을 대회가 있는데 금메달을 노리고 지금 독일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대요. 그런 전지훈련 그 확인서라든지 시합 참가 확인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네. 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정유라 씨는 전지훈련 확인서나 시합 확인서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검은 최전 총장의 마지막 소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정유라 씨 관련 이화여대 수사 마지막 단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특검이 최경희 전 총장을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와 자주 통화를 한 정황이 나왔고,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바로 이 김장자 씨와 최경희 전 총장의 관계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의혹뿐 아니라 이화여대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무려 8개나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네. 있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특검은 최전 총장이 이화여대 관계자 수사로는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본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른바 비선 실세의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특기생으로 받은 대가는 참으로 심대했던 것 같습니다. 몇 건의 국책 연구 사업을 따냈다고 하지만 131년 명문사학의 자존심과 맞바꾼 결정,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